독일 아줌마가 독일 아저씨의 테니스 채를 손봐주고 있어요. 아저씨보다 제가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는 재주가 더 좋거든요. 제가 한지공예가이기도 하고, 손으로 하는 건좀 하는 편이에요. 요리나 바느질에서부터 벽에 페인트 칠하고, 세면대 아래 배관 바꾸고, 변기 교체하는 것 정도는 무난히 혼자서 해요. 심지어 벽에 떨어진 시멘트 자리 떼우고, 기울어진 보도 블록 빼서 바닥 다지고 다시 블록 깔고. 한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독일에 살면서 정말 별거 다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재미도 있고 일한 게 눈에 보이니까 보람도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 남편이 저에게 공예가가 아니라 기술자 아니면 집 수리공이라고 농담해요. 아, 아저씨의 테니스 채 손잡이에 감긴 가죽이 벗겨졌어요. 가죽이 벗겨진 테니스 채랑 가죽끈을 갖고 저에게 와서는 엄두가 안 난다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가죽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다시 새 것처럼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아저씨가 독일 아줌마의 가야금을 조율해 주고 있어요. 제가 절대 음감이 없어서 정확히 맞추고 싶을 땐 조율 앱이나 조율기를 사용해요. 더 정확히 그리고 좋은 소리로 조율하고 싶을 땐이 아저씨에게 부탁해요. 처음 듣는 곡도 들으면 악보로 쓰거나 바로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아저씨예요. 콘서트에서 그룹이 연주하는 것을 들어도 연주자들 중에서 어느 악기의 조율이 안 맞는지를 가려내는 절대 음감을 갖고 있어요. 아저씨는 친구들이랑 밴드를 만들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연습을 해요. 그 밴드는 키보드, 콘트라베이스, 비브라폰, 색소폰 이렇게 네 가지 악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올해 7월 말에 이 밴드가 한 식당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독일에서는 식당의 주인이 음악에 관심이 있으면서 식당의 야외에 콘서트할 크기의 공간이 있으면 콘서트장을 마련해줘요. 식당의 야외에서 치러지는 콘서트는 화려하거나 거대한 규모는 아니지만 아마추어들이 자신들의 음악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즐길 수가 있어서 좋아요. 부부가 같은 것을 잘하면 같이 즐길 수가 있으니까 좋고, 다른 것을 잘하면 서로 도움이 돼서 좋아요. 그럼 이제 가야금을 연주해도 되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